과연 이 단단한 휘두르기에 방어막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이 운동. 네, 이런 부분도 맹룡. 지금 너무 아파요. 다운됐어요. 다운됐어요. 약간은 떨어지긴 해야 되고. 각성기를 씁니다. 휘두르기. 야몬 선수가 이거 케어하기 위해서 유콩 선수 좀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초반부터 그냥 아끼지 않고 썼어요. 이거 블래스터가 포인트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유콩 선수가 약간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영 박수석이. 하지만 에너지 필드라서. 예. 포우마가 되었죠. 괜찮은 옵션. 투자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절구까지 깔아서 유콩은 체력을 보강. 아, 그러니까 지금 유콩 선수랑 체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요맹이가 맹룡 딱 한 번 휘두르고 눈치 보고 뒤로 빠졌거든요. 심판.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휘두르기 타이밍에 뭔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거 맞으면 갑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박성기 지금 홀리나이트! 공격 모드. 일단 훈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 섹시마운 또 호날두. 지금 유콩 선수 그 포격 타이밍에 박성기 잘 노렸거든요. 자, 근데 그게 킬로 안 이어지나요? 네, 유콩이 계속 살아있어요. 아니지, 홀나 태워 본가요? 유콩! 아니, 잡으라고 포격 모드에 각성기 깔아준 건데 이걸 살았어요. 아니, 아까부터 전체력이었는데 유콩 계속 버티면서 상대를 잡아요. 그래도 투서포트의 강력함이 이런 거군요. 네, 이게 압도적인 들교환이 이제 버프 타이밍에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턴을 한번 가지고 왔을 때는 확실하게 킬을 더 내야 됩니다. 네. 문제는 지금 각성기 차이가 휘두르기가 앞서요. 야몬, 버티는 거다! 버텨라! 그래서 호날두 선수가 지금 또 이 상황에서 버티거든요, 이러면. 에너지 필드 폈어요. 포격 모드, 포격 모드였네요. 네. 네, 지금 야몬 선수가, 체력 지금 힐 받으면서 지금 버티는 이 시간이 지금 몇 초입니까? 네. 야몬 선수도 율법으로 너무 힘들게! 네, 일단은 이어지지 않도록 한번 더 자, 케어를 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10분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15초? 시간을 오히려 버티는 심포라서. 심지어 자, 훈서가 혹시 훈서가 아래쪽에 훈서? 아, 이거는 근데 이 PPL량은 이건 유콩의 데미지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건 뭐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쵸, 사실 오픈젤 선수와 야몬 선수 입장에서는 딜 보고 1분 헬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운동과 휘두르기 두 번째 세트입니다. 유콩 선수가 진영이 좋아요. 지금 대문이기 가장 먼 사거리에 있습니다. 네. 자, 올. 와, 호날두 너무 아파요. 게이터 밀옵션 썼어요. 이건 불리한 전황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뒤집기 위해서 상대가 빠질 수 없는 그 공격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일단 써주기를 잘 써줬는데. 네. 아니, 이걸 이렇게 잘 빠진다고요? 근데 이거 훈서 선수가 더 물어야 돼요. 더 아프게 때려야 그쵸, 돼요. 그쵸, 더 때려야 돼요. 유콩 선수 이대로면은 아직 불사신 모드거든요. 심포니아 이제 스펙 돌아오면 빠지면 되고요. 뒤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게 문제죠. 오픈젤 선수가 풀딜 다 넣었고요. 호날두 선수 빠져야 되고. 네. 자, 지금 아몬 선수도 상대 스킬 빠지는 타이밍에 같이 써주면서 지금 들어가려고. 이 와중에 킬각을 봅니다, 유콩은. 휘두르기에 대한 이런 도망은 잘 치고 있거든요. 훈서. 지금 절구 안. 야몬 회복 중. 네, 훈서 선수도 케어 받았고요. 네. 이거 오픈젤을 유콩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아래에서 야몬 선수가 불고 있기 때문에 훈서 선수가 이 타이밍에 먼저 끊기면은 요맹이 이 정도 남은 체력을 뚫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 아직도 휘두르기는 체력을 가지고 이 아슬아슬한 체력인데도 계속 버텨요. 그랩이 오는 걸 눈치로 알고서 그대로 버텨주는 기술까지 너무 좋았죠. 오프지에 잡으러 들어갔어요. 이제 나머지 두 명 정리하면 3대3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체력도 좋고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리면 안 되거든요. 다 빠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상대 또 이 케어 스킬이 돌아오다 보니까 쉬고 있네요. 휘두르기가 진짜 잘 버티나네요. 유콩 선수는 이제 아웃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요 운동은 동시에 둘을 타격하자예요. 한 명 타격하면 케어 들어오니까 둘을 타격해서 케어를 못하게 하자거든요. 근데 휘두르기도 유콩 내주고요. 잡히고 그 다음을 노리는 건. 근데 오픈지엘이 오픈지엘이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자, 근데 요맹이가 지금 타이밍이 버텼거든요. 초풍가. 자, 일단은 미사일 도망가야죠. 헤비터를 깔았습니다. 이거 한 번 뺐다가 급할 거 없거든요. 쉴드 둘른 상태에서 휘두르기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가장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와!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버텨야 되거든요. 감전 감전. 자 그리고 호날두 오픈지 오픈지 오픈지엘은 아 그거 물러가서 위험해요. 잡습니다. 그런데 호날두 체력이 너무 없어요. 호날두도 실드. 자 그래서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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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3초 호날두는 몸만 지키면 돼요. 호날두 끝입니다. 자 게임 스텝 보겠습니다. 육홍 선수는 확실히 데미지는 뭐 담당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서 저는 요훈동 선수들이 특히 배마로 바꾼 것도 뭐 잘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휘두르기 쪽이 아예 입구 쪽에서 버티면서 받아준 싸움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세트에서 먼저 갔단 말이죠.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합니다. 잘 각을 보고 있죠. 근데 일단은 지금 태워줄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뒤로 빠진 건데 통신 문법은 있었고요. 저 그래서 들어갔고요. 이렇게 떴고요. 근데 그 사이에 육홍이 꽤 많이 맞았어요. 네 일단은 뭐 자 그래서 각성기까지 쓰면서 네, 이거는 육홍을 지키기 위한 각성기였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체력을 같이 좀 컨디션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 근데 용맹이가 너무 잘 끌고 다녀요 아까부터. 네. 어쨌든 휘두르기는 나머지 두 서포터가 육홍 지키기에 나서야 되는데 월성각 마무리. 용동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오픈지에 먼저 노릴 수 있긴 한데요. 사이에 육홍 선수가 위쪽에서 힘을 만들어야 돼요. 까지 씁니다. 아 각성기. 네 체력 이 정도면 잘 뺐고요. 뭐 또 사는 선택을 하면 차라리 아웃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처음에 버프 스킬 하나 빼고 체력 빼고 이렇게 각성기 빼고 죽으면은 이득인 거죠. 네. 아, 지금 타이밍에 승부수인데요 이제. 그렇죠. 휘두르기는 이 심포는 상대 잡자 이거예요. 그렇죠. 안 죽고 승소까지는 잡아야 좀 속이 시원하긴 한데요. 그렇죠. 어 훈소. 와. 와 이거 예측으로 잘해줬죠. 네. 어 그러면. 잡진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근데 몰렸어요. 자. 와 기적 이럭션. 네 이거는 좀 빗나갔죠. 네, 네 달렸는데 그래도 체력 우위를 통해서 한꺼번에 잡아먹겠다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육공이 육공이 많이 맞았고 육공 끌었어요. 자 이러면은 지금 헤비털이 같이 빠지면서 네 자 스코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충분히 요운동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자 기회 왔어요. 오픈제 체력 빠졌고 나머지 요운동 체력이 많아서 이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바드 한번 노려볼 만하거든요. 바드 한번 순서 잡아라. 오픈제 요운동이 휘두르기를 잡습니까? 이게 준서의 데미지량 보세요. 그리고 내내 육홍 선수가 그러니까 꽤 높은 피해량을 보여줬었는데 좀 낮아졌죠. 완전히 묶였죠.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육홍 선수도 아마 이게 본인도 약간 공격적으로 하려고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포트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딜로스로 이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